자, 지금 해운대 해맞이 지금 붉은 빛이 조금 올라왔습니다. 자,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, 올 한해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모든 소원 다 이루시고요. 저와 인연되심을 저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. 꼴등을 하고 또 오랫도록 인연되어서 같이 예쁘게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이 다100%다 만족하지는 못하고 흠집이 다 있고 나름 부족한 면들이 참 많죠. 서로들 하나하나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포용하고 그렇게 맞춰가면서 한번 오랫도록 친구처럼 그렇게 한번 잘 지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와 좋은 인연 되어서 같이 예쁘게 죽을 때까지 한번 잘 해봅시다. 자, 조금씩 올라오는 그 느낌이 올라옵니다. 자,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올해는 우리 결혼 문화, 우리 노총각 영감챙구리님들, 나이 50 넘어갖고도 아직 장가도 못 가는 우리 노총각 영감챙구리님들, 자, 올해는 어쩌든가 장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. 아직 해가, 아이고, 오늘 왜 이리 늦게 떠나? 예, 조금 올라왔어요. 예, 조금 올라왔습니다. 자, 영상 이제 해도 완전히 올라왔습니다. 우리 시청자님들 진짜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행복한 기운들 가득 가정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들 사업이든 뭐든 다잘 되시고 또 꼴통할배와 좋은 인연 되어짐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. 여러분들 사랑하고요. 다시 말씀드릴게요. 꼴통할배하고 예쁘게 잘 같이 한번 늙어가 봅시다. 서로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밀어주고 땡기주고 그렇게 해서 뭐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? 예,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같이 한번 예쁘게 잘 늙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. 자, 이제 해제가 완전 올라왔습니다. 자, 추우니까 빨리 또, 저는 어제만 계속 광안리 갔다가 해운대 왔다가, 연착으로 조금 지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가서 좀 몸을 녹여야 되겠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, 바이바이. 사랑합니다, 여러분들.